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최근 들어 재심이라는 시사 용어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오늘도 4.3 희생자들이 2차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오늘 제주의 시사 용어로 재심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재심은 기존 재판에서 확정한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고 불이익을 받은 피고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재판이죠.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사유가 필요한데요. 그동안 사법부가 정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최근 들어 재심 사건을 비교적 자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원래 판결이 잘못된 경우와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을 때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래 판결이 잘못된 경우에는 기존 판결에서 사용한 증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발견해 판결이 잘못됐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심 판결은 원래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요. 사법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릴 때 형 집행이 종료됐거나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명예회복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